12월 한국 랭킹 뉴스 소개하겠습니다. 한게임 뉴스인데요. 신진서 3년간 1위 독주, 최정 17위로 점프. 이게 제목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2020년 1월부터 이번 12월까지 딱만 36개월 연속 1위입니다. 그 전에 2019년에는 박정원 구단하고 1위를 이렇게 교대로 막 했었기 때문에 2018년에도 1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산 1위를 한 횟수는 44번째, 그러니까 44번째입니다. 점수 또 올라갔어요. 1만 393점. 신진서 구단이 가장 좋았을 때 400점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1만 400점이 넘은 적이 있는데 조금 떨어졌죠. 랭킹 점수 변화를 보시면 여기 이때쯤 400점이 한번 넘었었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 변상일 구단이 지난 9월에 거의 비슷하게 된 다음에 10월 달부터 지금 3개월 연속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진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나 변상일 구단이 대국이 없어요. 11월에는 진짜 대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 변동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2위 변상일, 3위 박정환, 4위 강동인, 5위 신민준, 6위 이동훈, 7위 김명훈, 8위 곽건호, 9위 박하민. 랭킹 변화가 거의 없죠.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10위와 11위만 원성진, 안성준이 자리 바꿈을 했고 거의 랭킹 변화가 없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그나마 이제 삼성화재배, LG배를 하면서 6승 1패. 변상일 1승 1패, 박정환 1승 1패. 강동윤 4승 2패 다음부터는 거의 대국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남자 기사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11월부터가 휴식기입니다. 대국이 없어서 강제 휴식이죠. 원래는 보통 11월쯤 되면은 KB리그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져 갖고 12월 마지막 주에 KB리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 기사들이 이제 자동 휴식기가 된 거고 그거 외에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중국 갑조리그 마지막 경기가 다 한다로다가 중국 코로나 대봉쇄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됐잖아요. 그러면서 대국 일정을 못 잡았던 것까지 쭉 다시 땡겨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다 강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12월 달에는 내년도 예선, 지금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진서, 변상일, 박정환 이후 상위 랭커들은 보통 시드라서 예선도 안 듭니다. 그래서 대국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 쪽은 대국이 없다 보니까 랭킹 변화가 거의 없고 여기 보시면 최종 구단은 무려 11월 달에 11판이나 뒀죠. 9승 2패라면서 점수를 72점 끌어올려갖고 이게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양등신, 변상일 이런 세계적인 강자들을 이겼기 때문에 여자 기사들 상대로 9승 2패였으면은 최종 구단 점수가 올라간 게 거의 없었을 텐데 강자들을 이겼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와서 1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종 구단 17위까지 올라와서 기록 경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종 구단이 109개월 연속 1위. 그런데 남녀 통합 랭킹은 17위. 그런데 최정 구단이 역대 개인 최고 랭킹은 16위예요. 그러니까 최정 구단이 예전에 잘 나갈 때 남녀 통합 랭킹, 전체 최고 그 통합 랭킹에서 16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적을 내야 개인 최고 랭킹 기록 경신을 할수 있습니다. 김채영, 김은지, 오유진 이런데 김채영, 김은지 선수는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 오유진 구단은 점수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순위는 같아요. 자, 그리고 통합 랭킹에서 김채영도 10계단 올라간 66위, 김은지는 21계단 올라간 75위로 개인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내려와서 여자 2위 김채영 선수는 66위. 위하고 아래하고 여기부터는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 바로 위하고는 7점 차이고 바로 아래하고는 2점 차이. 그리고 김은지 선수가 여기 보시면 9,210점인데 9,210점하고 김채영 선수하고 46점 차이잖아요. 그런데 등수 차이는 9등이니까 여기도 얼마 안 차이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무려 74점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14승 2패. 한달 동안 16판 뒀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달이 30일인데 이틀에 한 번보다도 더 많은 대국을 한 겁니다. 우유진 구단은 조금 성적이 내려가서 여기 저 남녀 통합 랭킹으로 따지면은 119위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여자 여기 뭐 남자 랭킹 쭉 해서 마지막 그 남녀 통합 랭킹이죠. 통합 랭킹은 345위까지 발표되고 있고 여자 랭킹은 최정, 김채영, 김은지, 오유진, 조승아, 조혜연. 그리고 이제 거의 변화가 없는데 김윤영, 김민서, 김혜민 이쪽들 지금 김윤영 선수도 계속 랭킹 점수 올라가고 있고 김민서 선수가 134점이 올라가면서 일약 10등 안에 들어오면서 8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이제 다른 기사들 김윤영, 김민서 선수가 올라오면서 랭킹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금 랭킹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3억 2,400. 요게 이제 삼성화재배 3억과 LG배 그 탈락을 했잖아요. LG배 준결승에서 졌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1억 4천, 아 14억 1,700까지 되면서 아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예전에 한 게임에서 그 역대 상금 누계 랭킹 1위 이런 거 하면서 연간 상금왕을 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게 삼성화재배 우승을 막 했을 때 LG배 하기 전에는 이렇게 14억 9,356만 원 신진서 그리고 이세돌이 14억 1,030만 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조금 차이 났었는데 이때 얘기로는 중국 갑조리그를 하면은 한 판만 이겨도 2천만 원 정도 신진서 구단이 받으니까 중국 갑조리그 할때 경신될 거다 그랬는데 갑조리그가 무기한 연기돼서 못 깨는 거 아닌가 했었습니다. 왜냐면 LG배를 신진서 구단이 이기면 상금을 내년에 줘요. 그러니까는 그못 깨는 거 아닌가 했는데 LG배를 탈락해서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LG배 탈락으로 기록 경신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씁쓸합니다. 신진서 구단이 LG배 탈락을 안 했으면 이세돌 구단 기록 못깰 뻔했어요. 거의 한 700만 원 차이로 깬 거잖아요. 아까 보시면 14억 1,700이니까 그 이세돌 구단하고 기록 차이를 한 700만 원 차이로 깼는데 그런 대국이 11월, 12월에 그 없어요. 중국 갑조리그가 없었으면. 왜냐하면 그 일정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12월 일정표인데 신진서 구단이 둘만한 게 없어요. 지금 다 예선전 뭐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 타임이 이게 이제 예전에 했던 대회를 다시 하는 건데 그 이건 본선 대국료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700만씩 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는 출남배 8강 이것도 지면 주겠지만 8강 4강을 다 이겨서 결승전에 올라가면 안 주는 거고 취조 랑컵에 역시 이기면 32강, 16강 이기면 역시 못 받는 거니까, 신진서 구단은 잘못하면, LG배를 탈락 안 했으면은, 그 2천만 원 차이였던 그 이세돌 구단의 기록을 못깰 뻔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기사들은 대국이 별로 없고, 여기 보시면 전부 여자 기사들 대회잖아요. 특히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여자 기사들 대회가 아주 홍수입니다. 난설엄배, 혜성 여자 기성전, 닥터지, 그리고 뉴스핌 간배 대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개인별 이런 걸좀 보시면요. 신진서 구단이 2022년 대국인데 11월 달까지는 대국이 많았잖아요. 근데 11월 16일 날 LG배에서 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일이 지났는데 한 판도 공식 대국이 없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공식 대국이 20일 동안 빵판. 신진서 구단은 그래도 LG배를 뒀기 때문에 여기 20일 동안 빵판이고요. 이게 변상일 구단이거든요. 변상일 구단은 삼성화재배에서 최종 구단 쳤잖아요. 11월 4일 날 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달 넘게 대국이 없습니다. 공식 대국이 없어서 역시 빵판. 그리고 박정환 구단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신진서 구단한테 8강에서 졌잖아요. 삼성화재배. 그리고 LG배는 이미 그 전에 탈락했었기 때문에 역시 11월 2일 날 두고
지금 한 35일째 공식 대국이 없습니다. 다음 대국도 한참 있어야지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죠. 반면에 여자 기사들을 보면 최정부단이거든요. 11월 달에 삼성화재배 끝난 다음부터 지금 연승 중인데 1, 2, 3, 4, 5, 6, 7, 8, 9. 9연승 중인데 지금 여자 기성적 어저께 이긴 것까지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최정부단은 오늘도 뉴스핀 관배 또 김채영 선수가 또 두고 대국이 이번 달에만 거의 앞으로 더 10판 정도를 더 둬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정부단이 그 뒤로 삼성화재배 끝난 다음부터 둔 대국이라면 김채영 선수 어떤가 보실까요? 김채영 선수는 난설현배를 출전을 했기 때문에 난설현배는 김은선 선수한테 저 탈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닥터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연승을 하다가 어저께 혜성 여자 기성전 준결승에서 최정부단한테 진 겁니다. 국민은행 그 KB 바둑리그 퓨처스 선발전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서 대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채영 선수는 이 선발전을 전승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국이 많습니다.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자 랭킹 2위고요. 여자 랭킹 3위인 김은지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대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11월 달 대국 이게 한 페이지 15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1월에만 16판을 뒀기 때문에 11월에 이게 7일부터 보면 7, 8, 9, 10, 10, 11일. 하루에 막두판둘 날로 있고 거기 매일 두고 있죠. 7, 8, 9, 10, 11, 11, 11일 매일 두면서 하루에 두판둘 날도 있고 그다음에도 보시면 14, 17, 21, 22, 22두 판. 23, 24, 28, 29, 30. 그리고 12월 3, 3, 4, 5, 6. 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두면서 김은지 선수의 올해 지금까지의 대국 양이 159전인데 올해 한 10판 더둘것 같거든요. 170판쯤 둘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170판이라는 공식 대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국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서 이게 좀 진영이라는 게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 기사들은 대부분 공식 대국이 많아지면서 상위권 선수들은 폭발적으로 실력이 늘고 있어요. 공식 대국이 많아지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프로 기사들이 왜 한국에 밀리냐? 상위권 선수들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로 공식 대국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식 대국을 제대로 유치를 못하는 중국 바둑협회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연일 중국 바둑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국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닌데, 요한달 사이에 최상위권 기사들이 예선에 참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휴식이 돼버려서 약간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루라도 채를 안 잡으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을 익히는데. 그래서 변상위 구단처럼 인터넷 대국을 매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감을 익히는데.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예후에서 원래 대국을 잘안 했었는데 요즘 워낙 대국이 없다 보니까 예후나 타이젬, 박주환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바둑을 두고 있는 이유가 감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바둑을 갖다가 두는 겁니다. 중국에 보시면요. 중국에 이게 컬럼이 나온 건데 중국 바둑은 황금 시대, 황금 일대가 강세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기사거든요. 중국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95후 기사가 8명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그래서 커제, 리시안하오, 양딘신, 판팅이, 구찌하오, 미위팅, 셰어라오, 리친청이라고 나오는데 97이고, 95, 98, 96, 98, 96, 98, 98. 98들이 많죠. 이런 기사들로 해서 95부터 98까지가 다 그래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 사이에 8명. 나머지 2명은 00년생이에요. 누구냐면 이게 11월 22일 날 발표한 중국 랭킹인데 10월분이라고 그러지만 발표를 11월 22일 날한 랭킹을 보시면 여기 커제 97, 리시아나오 95, 판팅이 96, 98
양딘신도 98, 미유팅 96, 셰어라오 98, 딩하오 00, 리친청 98. 그리고 리웨이칭이 여기가 이제 다시 00년입니다. 스웨로 가면은 이제 스웨가 91년이니까 9일, 토자시도 9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1일, 12일에는 90년대 초반이 있는데 요새 사이, 95년부터 99년생, 그 5년 사이, 특히 99년생이 없으니까, 여기 10위 안에. 95도 리시아나 하나 하오 빼고 나면은 96, 97, 98에 그냥 몰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가 황금시대다. 여기가 아주 강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중국은 바둑층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신진서 한 명, 그 전에 박정원 한 명을 확실하게 당해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박정원이 커제하고 저는 공동 1위로 한 시대를 누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많은 강자들이 박정원을 눌렀다라고는 전혀 볼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박정원이 계속 우승도 많이 했고 또 커제는 진짜 일본의 벚꽃처럼 확 피어올랐다가 확 가라앉아갖고 아직 1위는 하고 있지만은 커제는 다음번 랭킹 발표를 하면은 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살짝 듭니다. 딩하오가 아주 급부상 중이에요. 그래서 고레이팅즈 12월 4일 날 발표를 한 건데요. 보시면 그탑4 중에 우리나라가 3명을 차지합니다. 2833 아니 3833점. 3833점으로 신진서 구단이 독보적인 1위에 있고요. 이건 독보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다른 기사들은 지금 2등, 3등, 4등이 4점 차이에요. 3664, 3661, 3660. 요 4점 차이로 2, 3, 4등이 있는데 3등하고 4등 커제하고 박정원은 1점 차이거든요. 5등만 돼도 벌써 3643점 리시아 나오잖아요. 박정원하고 17점 차이 나고 6등도 그 밑으로 6점. 또 7등은 그 밑으로 5점.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건데 여기 신진서 구단은 2등하고 이게 몇점 차이입니까? 거의 170점쯤 차이 나잖아요. 169점 차이니까.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170점 정도면 이게 이제 제가 흔히 계산하는 집으로 따지면 거의 3집 반 정도의, 3집 반에서 4집 정도의 실력 차이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게 1, 2위를 다투는 사람의 실력 차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신진서보다는 지금 너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대회에서 뭐 30연승이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왕싱하오 같은 경우는 중국 랭킹보다 고레이팅즈 점수가 더 높은데 이 고레이팅즈 점수는 예선전이 안 들어가요. 근데 왕싱하오가 예선을 못 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이팅즈에서는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예선을 통과 못하는데 본선만 좋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으로 가서는 신민준, 강동윤 구단이 여기 1점 차이. 이동훈 구단도 밑에 있는데 이동훈 구단이 현재 휴식 상태니까 여기 좀 뺀다 보면 신민준, 강동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꾸로가 4, 5등인데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탑5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야마 유타가 1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이치리키로나 시바로 노라부는 저 아래 있고 여자 기사들 중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최종 구단이 65위 혼자 3427점으로 100위 안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100위 안에는 최종 구단은 혼자밖에 없고요. 여자 2등은 그 중국에서는 저우흥이가 여자 1등으로 올라섰지만 그 고레이팅즈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위징이 아직 2등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자 중국 기사 중에서는 위징이 1등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위징 거의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우에노 아사미를 일본 여자 1인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일본 내에서도 우에노 아사미가 1등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타이틀 개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우에노 아사미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일본 2등. 그 다음에, 저우홍이가 나오고 이제 그 밑으로 가서 더 내려가면은 김은지가 나옵니다. 김채영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유진이 여기 있고
김채영 그 밑으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김채영 선수가 잘 두는데 김채영 선수는 예선에서 남자 기사들을 많이 이겨요. 우리나라 남자 기사들을. 근데 본선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통합 기전에서 여자 기자 말고 통합 기전에서 남자 기사들한테 예선에서 많이 이기고 본선에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랭킹으로는 높게 점수를 받고 있지만 고려 에이징즈에서는 점수를 못 받고 있다. 고려 에이징즈는 예선은 아예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랭킹 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최종 구단이 요걸 더 끌어올려서 이 60위 안쪽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걸 하려면은 여자 기사들 많이 이겨서는 못 올라와요. 이게 점수가 촘촘한데 여자 기사들 뭐몇번 이기는 거는 점수가 여자 기사들 저 아래 있기 때문에 한 10판 이겨도 이게 거의 안 올라갑니다. 한 1, 2점밖에 안 올라가요. 최종 구단이 통합 기전에서 얼마나 성적을 내주느냐. 최종 구단이 통합 기전에서 성적을 낼 만한 시합은 이제 GS 칼텍스비 예선이 있고요. 근데 예선은 또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결국은 KB리그가 이제 이달 말에 시작하는데 거기서 최종 구단이 이제 주로 남자 기사들하고 둘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성적을 내주느냐가 랭킹을 60위 안쪽. 안쪽으로 50 몇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KB리그에서의 성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이번 달 랭킹 뉴스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